미스라, 김희철. 미스라 씨. 절친이자 도그리. 키워드 골라주시죠. 상식이요. 상식. 김희철 씨. 김희철 씨가. 두 분이 상식 문제를? 뭐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그냥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러다 큰일 나요. 네. 전화번호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희철아. 뭐야? 요새 사람들이 이 폰을 많이 써. 터치폰. 똑똑한 거, 똑똑한 거. 똑똑한 폰. 스마트폰. 오, 좋다. 이거 한번 불면 난리나. 약간 바다에서 이렇게 쭉 오는 건데. 황사. 황사. 아, 바다에서 와요, 그것도. 네. 그거 독일어. 일본에, 일본. 약간 헬. 약간 내 이름이 들어가, 쓰가. 어, 어쩐다. 그리고 이건 뭐지? 어, 이게. 이게 만두인데. 만두? 만두인데. 약간 자동차 느낌의 만든 것 같아. 가만두. 어, 맞아, 맞아. 내가 뭐라 그랬어. 가만두. 맞췄어? 어, 맞췄어. 카트 만두. 마트에서 끄는 거. 약간 자동차 느낌의 만두야, 이게. 그 게임. 카트 만두. 어, 이걸 어떻게 맞춰. 낸 사람이나 맞춘 사람이나. 이게 한, 그러니까 지구의 반대편에서 살짝 나비가. 아시던 것 같지, 아시던. 나비 효과. 어, 그래. 어, 이거 정확하다. 이거 초원. 초원이야. 어디 초원? 아프리카에 그 유명한 초원 있잖아. 아마존! 약간! 기철아, 약간! 약간 스파게티 느낌의 초원이야. 어, 이거, 어, 굉장히. 아, 빨리! 어, 다섯 문제를 맞췄어요. 카트만두를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트만두 알죠? 자동차니까 카. 아, 저 뭔지는 모르는데 자동차 만두라고 그래가지고. 어, 네. 대단합니다. 두 분 우정이 대단해. 예. 저기 김희철 씨. 예. 그 미스라 씨랑 민경호 씨랑 오늘 화해했어요. 예. 생각해서. 아, 두 분이 같이 나오셨어요? 예. 예. 김희철 씨, 제가 예. 화해시켰어요. 아, 예.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김구라 씨가 잘 안 챙겨주나 봐요. 네, 요즘 전화 안 받으세요. 좀 뜨시더니. 오, 마이. 그러지 마. 너 전화 기다리고 있어. 김희철 씨, 전화 감사합니다. 김희철 씨, 고마워요. 예. 네. 고맙습니다.